안녕하세요. RAMP 채널 시청자 여러분, 원영어선에 승선 중인 김현무입니다. 정말 오래 쉬었습니다. 사조 패밀리아워에서 하선하고 11개월을 놀았으니까요. 여행도 가고 결혼도 하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이제는 돌아왔답니다.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쉬다 보면 일하고 싶어질 때가 오겠지 싶었는데 계속 쉬고 싶었던 걸 보니 쉬는 동안 지루할 틈 없이 후회 없이 재밌게 육지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배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지금 승선 중인 배는 사조산업 소속의 세레나 2호입니다. 세레나 2호, 정겹지 않나요? 2019년 2등항 회사 때 승선해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배가 바로 세레나 2호입니다. 2등항 회사 때 추억이 가득한 배를 1등항 회사로 승선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상가에 올라온 뒤 먼저 할 일은 2년간 먼 바다에서 고생한 우리 레나를 씻겨줘야 됩니다. 도크장에 물을 빼면 바닷속에 2년간 몸담고 있던 배의 하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배를 상가에 올리는 가장 큰 목적은 외관 작업을 위해서입니다. 작은 인공 모래알을 외판에 분사시켜 쩍과 따개비 그리고 녹슬어 있는 부분을 씻어줍니다. 그 뒤에 방청과 방호 도료를 시작으로 외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물론 예쁜 마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외부에서 도색을 하는 동안 선체 내부도 매우 복잡하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갑판에서는 무거운 붐도 지지대 위로 안착시키고 조업에 필요한 모든 기기들을 점검 수리합니다. 그거는 일부러 하지 말라고 했어요. 두 겹으로 돼 있더라고요. 수리는 베테랑 기술자분들이 하므로 항해사들이 할 일은 이 기계가 바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. 이제 먹었나? 아 이거 뭐 드론 만든다고 컨테이너 밑에 배드 뭐 도면 보내주는데 그럼 제가 통화해서 좀 확인해봐야 돼. 뭐 그냥 도면 딸랑 좀 하고. 매일 아침 회의를 하며 상가 수리를 시작합니다. 아니 조리가 내면 안 된다 여기. 근데 검사 시작했는데 검사가 너무 파이널 검사로 왔는데 그 발적이 안 들어왔네 그러면. 선주 감독님과 함께 각 업체 담당자 본선 사관이 참여한 아래 회의가 진행되며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각 업체마다 서로 업무를 조율합니다.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고 오늘 못 끝나면 내일은 무조건 1차. 또 추가적인 수리나 수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 등을 상의하기도 합니다. 파이널 코팅이 될 텐데 오늘 나 밑에 뭐 질문 있으면 마칠게요. 나중에 저 배를 수리하는데 기관실도 빼놓을 수 없겠죠? 메인 엔진부터 배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까지 오버홀이라고 부르며 기기를 완전 분해 후 바다에서 하기 힘든 소재나 점검, 낡은 부분은 교환을 동시에 진행합니다. 기관실 뿐만 아닌 브릿지, 어창, 선원들의 생활시설까지 2년간 바다에서 쌓인 노고를 씻어내고 새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작업이 상가 수리 작업입니다.
추운 겨울날 수많은 업체들과 여러 사람들의 땀과 노고로 요랬는데 요리됐습니다. 정말 수고해주신 덕분에 세레나 2호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세레나 2호는 태평양에서는 꽤나 큰 배랍니다. 하지만 상가 입구하기 전 들어와 있던 배들은 세레나 2호보다 더 큰 배인데 이 배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배일까요? 다음에는 이 배에 올라가서 상선의 생활시설을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!